안녕하세요. 자수실험실 라늄랩의 라늄입니다. 오늘은 프렌치노트 스티치에 대해 알아볼게요. 먼저 실을 빼주시고요. 왼손으로 원단을 통과한 실을 잡아줍니다. 오른손의 바늘로 실을 위에서 누르듯이 올려주세요. 그리고 왼손의 실로 바늘을 한 바퀴 감아주세요. 그 상태로 바늘을 원단에 다시 넣어줍니다. 실을 당기실 때 왼손으로 실을 벌려주면서 모양이 잘 잡힐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. 그럼 프렌치노트 스티치 완성입니다. 한 번 더 해볼까요? 바늘로 실을 누르듯이 올려놓고 왼손으로 바늘을 실로 감싸줍니다. 모양을 잡으며 실을 당겨주세요. 한 번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두 바퀴 감아줄 거예요. 그러면 조금 더 큰 크기의 프렌치노트가 완성됩니다. 또 한 번 더 해볼게요. 한 바퀴, 두 바퀴. 한 번 더 연습해 봅니다. 이번엔 바늘에 실을 세 바퀴 감아 줄게요. 실이 엉키지 않도록 왼손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아요. 더 큰 사이즈의 프렌치 노트가 되었습니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. 또 해볼게요. 기본적인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하나 해볼게요. 실은 한 바퀴만 돌려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입니다.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?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는 바늘에 팔자 형태로 실을 감기 때문에 양쪽이 대칭적으로 보이네요. 실을 여러 번 감았던 프렌치 노트는 조금 비대칭적인데 콜로니얼 노트는 실을 한 바퀴 감은 프렌치 노트보다 크기는 더 크면서 대칭적이에요. 그럼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를 해볼까요? 왼손으로 실을 당기고 오른손에 바늘을 돌려서 실을 바늘에 감아줍니다.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고요. 그 상태로 원단에 실을 고정하면 됩니다. 모양을 잡아주고 완성! 한 번 더 해볼게요.
양손을 사용해서 바늘에 실을 팔자로 감아주세요. 한 번 더 연습해봅니다. 이렇게 오늘은 라늄랩 스티치 연구실에서 프렌치 노트 스티치와 콜로니얼 노트 스티치를 해보았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